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봄이라서 그런지 전 충곤증 때문에 좀 고생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운전할 때도 졸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하신 몸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데. 네. 젊으니까 우리 김정훈 선생님은 안 그러시겠죠? 봄에 가장 힘든 게 어떤 겁니까? 저도 원래 잠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저는 운전할 땐 그래도 안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잠깐 점심 먹고 나서 엄청 많이 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네, 젊은 분으로서, 예. 아침잠이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카이라는 회사 어떤 데인가요? 인터넷에서 치면 네. 엑소 카이가 나옵니다. 지원자의 희망 분야는 어디예요? 세부 계통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세부 계통 분야라는 게 있습니까? 네, 세게 보면 이게 플랜트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플랜트요? 공장. 그게 그걸 공장이라고 합니까? 아, 네네. 약한 부분이에요. 오늘 함께할 그 취준생 네.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하시는 분이 좀 독특한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것 독특합니다. 같아요. 네. 카이? 네. 카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 카이라는 회사 어떤 데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치면 네. 엑소 카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쟁 업체도 없고요. 유일하게 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잉이라던가 에어버스 네네. 같은. 근데 이제 주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는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이게 언제 생겼어요? 1999년도에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좀 합작이 되면서. 99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래되지 않은 회사네요? 오래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좀 다양한 회사에서 하던 업무들을 좀 이제 합쳐져서 이제 그때 다시 설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 업체인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게 업체? 이게 실제로는 지금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이긴 맞는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워낙에 국방과 관련된 그 회사이다 보니까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이게 민간 업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어떤 부분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방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지방에 본사가 사천에 있습니다. 진주 옆에. 오. 사천에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사무소가 있고 그런데 주로 사천이 본사이고 제일 많은 직원들이 사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좀 지원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관련된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난 안 쓴다라기보다는 매년 저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꼭 카이를 꼭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관련된 분야에서 전공을 했다거나 회사가 좀 어떤 것이 준비했던 친구들만은 어느 정도는 여기 꼭 한번 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뭐 공공기관에 가까워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희망 분야는 어디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세부 계통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세부 계통 분야라는 게 있습니까? 네, 세부 계통. 예. 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네. 비행기도 하나의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당연히 시스템 설계가 들어가겠죠. 근데 특히 세부 계통 분야는 항공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직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여자라서 그런가요? 이게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만 쉽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삼촌이 해주시겠어요? 저는 했으니까 한번 더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더 쉽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부 계통? 뭐라고 그러죠? 세부 계통? 시스템 설계? 시스템. 네. 그러면 이 분야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인재상이 가장 중요하죠. 카이의 인재상은 창조 도전 협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하면 뭔가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게 떠오르시죠? 네. 그래서 창조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하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 나가는 회사이다 보니까 도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지만 연구나 뭐 이런 쪽에 있다 보면 타 부서와의 협업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협동 이런 것이 중요한 자질이고. 시스템 설계 그쪽도 연구 분야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그 카이에서 연구 개발 인력 중에 약 48% 정도가 석박사 인력입니다. 그래서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내가 좀 더 준비할 때 좀 더 심화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석사라든지 박사과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내에서 어떤 개별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는 어떤 다른 나라 아니면 대형 어떤 업체 이런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듣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영어라면 근데 어느 정도 아주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데 뭐 이런 기출 질문도 있는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설명해봐라. 한 요 정도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영어 가능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영어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분야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엔지니어도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고 사업부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또 바이어들과 또 아니면 협력업체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분명히 영어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사실은 항공대학인가? 거기를 나왔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여자가 많지 않아서 완전 공주 대접을 받았거든요. 아마도 카이는 그보다 더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가기에는 혹시 여자들은 좀 덜 뽑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사업보고서를 좀 통해서 봤었는데 전체 그 연구개발 인력만 보면 전체 한 1200명 정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또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산 연구 계통에 딱 한 명이 존재하고 있고요. 1200명 중에 한 명? 그 전체 인력 중에서 정규직으로 보자면은 사무직을 다 합치면 120명이 좀 존재를 하는데 일단 연구개발 그 계통에서는 굉장히 일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외에는 딱히 이게 없어서 저도 보고 준비를 하면서 아 정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엔지니어 전 과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플랜트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플랜트요? 공장. 그걸 공장이라고 합니까? 플랜트가 공장입니까?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쪽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어쩔 수 없는 뭐 남자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항공사에서 파일럿들 사실은 여자를 뽑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를 뽑아서 한 번 딱 뽑고 그 다음부터 여자를 또 뽑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녀 차별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혹시 카이가 그런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그 알던 친구도 생산관리 쪽에서 면접을 봤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오랜만에 온 기회를 받아서 울산까지 내려갔었는데 또 면접 현장에 갔더니 또 때마침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이 지금 사실은 면접이 사실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너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생산 라인 쪽에 관리 쪽에 딱 한 명의 여자분이 원래 그 회사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때마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저께 일을 그만뒀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자 한 명을 다시 붙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이제 뽑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서 그냥 안타깝네요. 다른 회사를 소개시킬 테니까 거기 가서 면접 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했던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정말 완전히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원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뒤에 여기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내용도 되게 큰 뭐랄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뭐 용기를 줘야 된다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가능할 것이다. 또 이게 불가능한 거지. 완전 불가능한 거는 아닌 거죠. 하지만 하늘의 별따기 그럴 수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 카이에서 좀 여성 인력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지금 1200명 중에 한 명 계신 분은 참 외로우시겠네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가서 자, 그러면 우선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이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지원자의
하루를 좀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겠죠. 네. 네. 반짝이는 별을 보며 우주를 상상하고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의 삶을 궁금해하던 어린 시절. 이처럼 하늘과 우주는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면사포가 만나게 될 지원자 또한 하늘 그리고 우주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랄하게 면사포 팀을 맞이하는 깜찍한 여대생. 아, 이 여학생이 오늘 면사포의 주인공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4학년 재학 중인 24살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달콤한 봄날의 유혹도 네, 받아 앉채 눈높이 버스를 기다리며 시작한 하루. 4학년 졸업반인 정수진 씨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오,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아, 곳 바로 소모임방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부터 공부까지 무엇이든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이곳 소모임방. 대학생활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수업 있는 날에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그래도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일찍 끝나면은 여기 소모임방에 와가지고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소서를 다시 쓰거나 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는 말처럼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쓰기 시작한 자기소개서. 하지만 전문성 없는 의견 교환은 때론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이제 자소서를 첨삭해주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첨삭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4학년이 된 이후 취업 준비 때문에 뜸해지긴 했지만 별 보는 걸 좋아해서 가입한 선체 관측 동아리. 한때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한 이 동아리는 수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에서 본 나로 보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더 큰 의미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 일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한번 뵙고 싶고 그런 쪽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그런 분들과 이제 동등한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런 게 좋아요. 수진 씨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항공 우주산업 타이. 자기 전 매일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챙겨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꾸듯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꿈을 이룰 날이 곧 다가올 텐데요. 파란 하늘을 멋지게 날아오를 항공기를 연구하는 수진 씨의 모습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면사포는 수진 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니까 첫 여성 출연자, 지원자라서 네네. 그런지 그냥 기분이 좋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좀 네. 세게 하지 말아야겠다, 울리지 말아야겠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네. 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당당해 보여서 그런 압박 면접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면접 자체를. 세게 하지 말까요? 그럼 제 역할이 없어지는데. 오늘도 아 오늘은 네. 있는 그대로 아, 세게 해주시면 아, 되겠고요. 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아무래도 왜, 팔이 안으로 굽어지면서 왜 평상시처럼 독설 계속 아 네. 평상시처럼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더 기대가 네네. 되는데 네네. 그녀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제 확실한 컨설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력서 자체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글이 내려가질 않잖아요. 소통, 약간 소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그 서류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라서 되게 예상치도 못한 칭찬이었는데 되게 들어서 좋네요. 써본 걸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이 이력서라던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네. 적이 없는 친구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담아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네. 좀 제안해 주는 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쁘다는 표현이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그냥 이제는 젊은 후배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 네. 전문가로서 호감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사진을 그렇죠. 예. 웃는 인상이고 그리고 이제 똘똘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진 예.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자체가 지금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 되면 저 경력이 생기겠죠. 이제 인턴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 적절 교수님을 통해서 간다든지 해가지고 네네. 이 부분을 좀 두 개, 세 개 채울 수 있다면 가장 최적의 어떤 스펙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같은 것도 혹시라도 관련된 분야에 있다면 뭐 제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 협회 같은 데서 개설하는 그 네.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건 가산점이 좀 주어진다고 하니까 네. 네. 방학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런 데 좀 가서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연수 간 건 안 됩니까? 만약에 동아리가 직무와 관련이 된다 그러면 네. 뭐 괜찮겠지만 모래도 좀 써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직무에 포커싱이 돼 있으면 더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카티아라든지 매틀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잘 썼는데 어학 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 중, 하라는 게 학생들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9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어학 능력이 중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너는 상인데 왜 중에 썼냐 그랬더니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교하는 관점이 너무 높게 잣대를 삼아서 좀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어지간히 저는 이거 영어 좀 할 줄 알면 그냥 상에다 기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면접에서 시킬까 봐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미리 걱정. 근데 사실 요즘 영어 면접의 추세가 쉬운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점수만 제출하고 실제 또 안 시키는 경우도 좀 있고요. 다만 카이는 중간중간에 면접에서 영어 면접을 실제로 시키긴 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난이도는 네. 그냥 진짜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영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네, 자기소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럼 네. 우리 삼촌 얘기 좀 해주시죠. 뭐냐면 오늘 뭐 정말 많이 준비해오죠. 빨간 펜 선생님. 빨간 펜 선생님. 자기소개서는 원래 처음 쓰면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공계생의 특성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황한 수식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았고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게 네 번째 줄에 보면 무슨 강의를 수강하면서 하면서 동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강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좀 그런 거 문법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밑에 보시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매력적으로 사실 저런 표현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별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 좀 표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예. 주어가 뭐고 예. 서술어가 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저기에 대표적인 게 2년 전 강의 중 3D 프린터 사용법을 알려줬고 누가. 그렇죠. 주어가. 그렇죠. 도면을 그려 뽑는 예.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글이 내려가질 않잖아요. 읽어지질 않는 네네. 부분이 좀 아쉬운 네네.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 이걸 보면서 약간은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저는 여기서 더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서 세부 설계 능력을 가지고 배우는 최고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항상 저는 중요한 부분 항상 앞에 던지고 그쵸. 이걸 위해서 내가 그동안 쭉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된다는 어떤 느낌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다소 여기서 뭐 항공우주공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 설계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그런 건데 좀 어색하지 않았나. 가장 주요하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글도. 네네네. 초두 효과를 딱 좋게 주고 가면 좋을 텐데 그 점이 좀 네. 아쉽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아쉬웠던 거는 무게가 무거워져
그다음에 덴시티를 줄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숫자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구체적인 숫자 우리 또 네. 선생님은 숫자 좋아하시잖아요. 숫자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신의 경쟁력이네요. 또 저부터 한번 입을 떼보도록 네.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우리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자신의 경쟁력 하면 직무에 맞췄었으면 네. 좋을 뻔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분야에 지원한다는 걸 모르고 이걸 봤으면 이 친구는 어디 영업에 지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동, 소통, 리더십을 썼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너무 어려운 표현도 좀 쓰지 말라는 걸 좀 많이 얘기 드리는데 여기 보게 되면 초보득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저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초보득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게 잘 쓰여지는 표현인가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자로 옆에 표기를 해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초보생이 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소 그런 부분은 좀 표현을 저희 수준이 너무 낮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근데 이번에 또 좋은 사자성어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입사 후 계획을 한번 볼게요. 자신의 네. 경쟁력에서는 네. 자신이 해왔던 것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잘 그렇습니다. 풀어내지 못한 것 같다. 네네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여전히 똑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예.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거. 자 이제 성격의 좀 장단점을 볼 텐데요. 네. 옆에 학생이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한번. 네.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전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가장 오늘 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단점 네. 부분입니다. 네. 단점 부분에서 일을 완벽히 추구할 같은 정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저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이러한 단점으로 저는 질타를 받았지만 결과물 말씀드리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장점을 쓴 건지 단점을 쓴 건지 약간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은 좀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장점 같은 단점을 쓰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오히려 면접관한테 실제로 혼나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네. 못하다. 이게 단점이냐 장점이냐 하면서 진짜 단점을 막 얘기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여학생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해서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단점은 좀 불편한 거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다. 혹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중한 나머지 딴 걸 신경을 못 쓴다. 뭐 이런 거 거의 90%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직무는 좀 다른 거였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홍보팀에 가는 여학생이었는데 홍보팀은 좀 술을 좀 잘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학생이 술을 못 마신다 이렇게 솔직하게 썼습니다. 대신 개인기가 뛰어나서 술자리에서 같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홍보팀은 좀 술 마시는 기회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단점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것이 단점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쵸.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네네. 하고 있고 네네. 게다가 마지막에 그 결과 현재 이만큼 좋아졌습니다까지 쓰면 정말 좋은 단점 될 거예요. 네, 아, 좀 칭찬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더 세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내봤거나 자소서를 내봤었던 것이 아니어서 사실 네네네.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진 씨 자체가 아무래도 일부러 저희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고 컨설팅을 받기 위해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건 뭐 못 썼다기보다는 네. 아주 제가 봤을 때 지극히 평균적인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그렇습니까? 네네네. 참 다행이군요. 근데 여학생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좋게 좋게 보려고 애를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랬다라는 거 우리 삼촌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삼촌부터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자기가 자기소개를 쓰고 나서 그대로 제출한 것 같아요. 누굴 뭐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순수한 상태. 그렇죠. 순수, 초안, 좋게 말하면 초안. 순수. 네. 네. 성의가 없는. 아닙니다. 성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 절대로. 네. 그냥 처음 쓰면 다
뭐 저렇게 나올 수밖에 네. 없겠죠. 그다음에 이걸 보면서 진짜 리더십이 강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리드하고 여기 아까도 보시면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자주 쓴 거 보면 그쪽을 굉장히 죄송합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목이 메이시는 거라 목이 메이셔. 네, 사랑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때문에.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약간 좀 직무의 역량 중심으로 좀 더 날카롭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까 좀 방송도 좀 보고 봤었을 때는 아, 이쪽으로 정말 이 항공 관련된 분야 정말 사랑하는 친구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소 잘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도 지금 김세준 선생님이랑 똑같은 걸 좀 봤는데요. 이 친구 되게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 지금 성격이 장단점을 보더라도 이 친구 뭔가 일을 한번 하게 되면 똑부러지게 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살릴 건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봐왔는데 자, 이제는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영상으로 하루 일과를 봤을 때는 진짜 똑부러지고 너무나 자기소개서도 잘 쓸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자신의 일상, 1분 영상. 그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자, 보면서 또 한번 네. 저희의 설렘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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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꿈을 품고 있는 지원자 정수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하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요. 이러한 열망이 저를 하늘에 닿을 수 있게 하여 실제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제작을 하는데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투기와 민항기에 무인항공기를 제작하여 탑승자들도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가 제작한 항공기들이 하늘에 빛을 발하여 비행 안전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빠르고 성격이 급한 것 같아. 그렇죠. 면접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약간 성격이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 대체로 좀 성격이 좀 급한 부분도 좀 없잖아요. 아, 열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저는 네. 리더십을 봤어요. 어떤 면에서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기술영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영업? 예. 일단 좀 좋은 평인 거.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약간 목소리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더 신뢰도 좀 가고 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학생이지만 좀 되게 여성 특유의 약간 그런 부분은 잘 보이진 않아요. 대충 왠지 비즈니스를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여성 특유의 것은 뭐 비즈니스를 잘 못합니까?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네. 너무 여성적인 부분, 약간 좀 약해 보인다거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좀 학생 같은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당장 좀 일을 시켜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씩씩하게 할 것 같아요. 좀 씩씩하고 당당한 느낌이.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직무와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오면 리더십 플러스 직무에서 맞는데 이제 리더십만 강조되는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지금은 칭찬만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직접 만났을 때는 어떨지 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번 정수진 씨를 한번 직접 만나볼까요? 네.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게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를 좀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카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정말 잘 생각해서 네. 해주세요. 네. 학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